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번 토요일 날또 임직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서 큰 귀한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0일 새벽 기도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1년이 갔구나. 얼마 전에 분명 한것 같은데, 그쵸? 기억이 새로운데, 바로 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새벽기도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 교회를 옮기고 아마 잘 아침에 오는 길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나갔던 우리 새벽기도 용사분들 다시 다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만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산은 다 허비했기 때문에 이제 몸도 그렇고 이땅 가운데 볼 때는 정말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혈로병 여인을 우린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혈로병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을 사모합니다. 그 만남은 이어졌고 그 만남 끝에 그 여인은 질병의 치유는 물론이고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조금 뭐 하나 더 추가하려고 뭔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 만나려던 부자 청년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과 만남을 뒤로하고 물러섰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온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만남이고 그분께 받는 은혜인지 아니면 그분의 은혜야말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지 그것이 예수님과 만남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만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은혜의 삶을 살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양쪽 혈로병 여인과 급자 청년 중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으면 그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어렵고 또 만나도 은혜 받기 어렵다는 것이지 그 재물 자체나 권세, 그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한분한 분이 큰 재물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부자가 될지어다. 예, 오늘 아멘 한 사람 부자 되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될지어다. 권세가 높은 사람이 될지어다.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갈지어다. 아멘. 크게 할수록 좋은 대학 갈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 다잘 될지어다. 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이 많건 적건 우리를 대하시는데 전혀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차별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 가진 것을 돌아보느라 또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조심조심하면서 심지어 예수님께 나오는 행보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로되 재물이 주는 마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다. 권세는 나쁜 것이 아니로되 그 권세가 너 자신의 행보를 어렵게 할수 있다. 그 권세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갈수 있는 길을 오히려 권세 때문에 못 가는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사원이고 그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철없이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문제는 대리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눈앞에 과장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 들려옵니다. 제가 했던 기업이 S그룹 다 알겠네. 아무튼 S그룹인데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주일날 예배한다고 안 나오고 수요일이라고 빠지고 그래서 간부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인사 사정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뺀대더라 하는 얘기가 제게 쏙 들어왔습니다. 대리인데 곧 과장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실은 처음에 이제 과장될 마음도 없고 배사는 3년만 다니고 졸업하면서 이제 학교 쪽 이제 교수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이 다니다 보니까 회사가 또 정이 들었어요. 희한하게요. 그냥 잘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감춰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쉽기도 해요. 다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공장에 있었고 전 직원들이 함께 식당에서 밥 먹거든요. 큰 공장. 한 1,000명 정도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식기도가 문제였어요. 아, 내가 크리스천인 걸 다 속일 수 있는데 식기도를 어떻게 피해가지? 그때 배운 식기도입니다. 예, 지금 식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식기도 했습니다. 식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실수했습니다. 긴장감을 놓치고 식기도를 제대로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네 사람이 말합니다. 어? 순영, 왜? 교회 다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그때 처음 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높은 자리도 아닌데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도 사람이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특별히 그 신앙 행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권세가 많은 사람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갖고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훌륭할 뿐입니다.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도 오히려 권세를 갖고 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는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지위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가정, 자녀가 다 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그 잘 된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린 더욱더 가진 것을 인해 가진 것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삭개오에서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 자체가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순결한, 무제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소개하는 거죠. 왜 이름을 소개하는가? 안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한 세리장이 있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부자청년 하지 않고 이번에 이름을 소개했어요. 혈루병 여인 그러지 않고 이번에 이름을 소개했어요. 왜? 삭개오라는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삭개오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삭개오는 거룩하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의 뜻은 목사라고 했습니다. 손신고, 믿음의 나라의 자손. 그래서 영어로 치면 레위인, 한국말로 치면 목사였습니다. 저희 우리 큰 어머님이 평양신학교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집 가문이 손자, 신자까지 씁니다. 뒤에 한자를 더 써야 되는데 우리 큰어머님이 지금 두 분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손자, 신자 뒤에다 국자만 붙이면 딱 목사다. 그래서 우리 가문 중에 한 사람은 목사를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본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피해갔습니다. 손신철, 손신원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버님께 야, 네 아들이 나오면 손신국이 좋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멘 그리고 저도 모르게 태어나면 저는 손신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암 투병하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다음에 큰 집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친구가 너한테 꼭 할 얘기 있다. 뭔데요? 사실은 네 이름에 비밀이 있었단다.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 네 이름 자체가 목사야. 네? 그랬더니 너 부담 가질까 봐 얘기 안 했는데 결국 네 이름처럼 됐네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문 중에 한 사람은 손신국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은 거룩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삭개오와 이름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정보, 세리장입니다. 삭개오와 세리장이 맞붙여 놓았습니다. 당시 세리장인은 그냥 세리, 즉 세무직원이란 뜻이 아닙니다. 세리장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세리장인은 국민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로마, 어차피 로마의 속국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나는 고생하지 않겠다 해서 자기 동료 백성들의 등을 쳐서 착취해서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세리장에도 예외 없이 그런 악인의 길을 갖고 악인의 행보를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과 세리장이가 맞붙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맞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붙어진 두 가지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은 거룩한 이름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삭개오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오래오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세리장애들은 알면서도 갈등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갈등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내 이름대로 살아야지라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떤 근심인가? 그 근심이 주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근심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좋은 근심 하나가 삭개오를 살렸습니다. 모든 근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근심, 잘되고자 하는 근심, 그것은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잃고자 하는 얻을 것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위해서 다 이룰 수 있다. 나는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입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은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받고 이제는 재물 플러스 평강의 삶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나온 본문이 삭개오입니다. 즉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가를 설명하면서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따라 이렇게 보게 되면 for example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이 땅의 사람이 가진 것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면 이렇습니다 라고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누가 봐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부터 큰 갈등 겪게 된 것, 이 본문을 읽으면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이 낫다. 아멘. 잠언은 말합니다. 큰 재물은 사람을 고민하게 합니다. 그 재물이 없었더라면 고민하지 않을 고민을, 큰 권세는 고민하게 합니다. 그 권세가 아니었다면 필요 없는 고민을, 큰 권세는 큰 재물은 우리를 필요 이상의 고민과 필요 이상의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서 그는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렇고 자기 마음의 괴로움이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인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었고 이미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이미 버린 것이고 그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시며, 그의 말씀의 중심에는 구원이 있었고 그의 사역의 모든 일에 누구를 고치고 나서도 중요한 건 맨 뒤에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질병 치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다룰 때도 그 문제보다 구원의 문제에 착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삶 전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구원이라는 구속이라는 것이 그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인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려 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뭐 강론하거나 깨닫거나 무슨 뭐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려 하는가? 구원 때문입니다. 죄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어떤 명예 권세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아무리 큰 재물도 어떤 권세도 삭개오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 자세, 태도, 이 나음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우리의 전적인 의탁은 누구에게입니까? 우린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삽니까? 나의 생명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선택은, 앞으로 나의 인생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모든 선택 그 중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답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주시면 나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우리 저와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것을 구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아닌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재물, 명예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교하면서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 선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로 믿게 하십니다. 강제로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중심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치관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 그 만남에 대한 중요에 대한 가치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 본질, 그리고 선택의 여러 과정을 지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람, 마지못해 예 했다,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한 예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예한 사람은 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미 몸이 일어서고 있고 이미 발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번 만나나 볼까? 만나나 볼까지만 삭개오는 꼭 만나야 된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묻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키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키가 작다는 얘기가 탁 나옵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성경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얘기 저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키 작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다음 얘기는 제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 얘기겠죠. 왜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됐다. 그는 바빴다. 그래서 그는 돌아갔다. 그는 바빴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입니까? 그러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난역경 앞에서 그러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역경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역경 앞에 그래서인지 그러나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러나인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그러나인지 그래서인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일이 막 바쁜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그러나 오늘 예배는 드려야죠. 그래서와 그러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보를 결정합니다. 앞으로도 결정합니다. 어떤 고난이 역경 앞에서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로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앞에 발걸음에 지장이 없고 망설임 없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우리 저와 있는 분에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물러서지 맙시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뽕나무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쉽게 아는 본문이지만 너무 재밌어요. 키 작은데 또 뽕나무예요. 제가 이 뽕나무 나왔을 때 다음 얘기 쓸 수 있어요. 왜요? 삭개오는 반드시 뽕나무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렇지 않았다면 뽕나무라는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뽕나무를 잘 몰라요. 그러나 뽕나무가 연상이 돼요. 뽕나무는 오를 수 있는 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이따가 제일 큰 나무. 그 나무는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무슨 나무 나와요? 뽕나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뽕나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뽕나무를 주신 거예요. 우리 뽕나무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 뽕나무가 내게 무엇이랴? 왜요? 뽕나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뽕나무에 올랐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왜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버리고 그것을 무시합니까? 내 주변에 작은 사람 하나 말이 뽕나무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우연히 툭 던진 그 말이 내게 뽕나무일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내게 뽕나무일 수 있어. 믿음의 사람에게는 뽕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뽕나무에 오르는 거예요. 자, 뽕나무에 올랐어요. 뽕나무에 올랐으니까 예수님 만났다. 그게 어디 보장이 있어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뽕나무에 올랐어요. 막 올랐는데 예수님 벌써 지나갔어요. 아이 참 지나갔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본문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 따지겠죠.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이렇게 다리 걸치고 뭐 한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런 벌써 예수님 지나갔지. 앞뒤가 맞지가 않아. 예,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그러나 뽕나무가 있던 얘기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결정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로 한 결정이에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직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어요. 축복하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저 외로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 뽕나무 삭개오가 한두 번 봤겠어요? 근데 평상시 그 오르고 싶었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창피하잖아요. 어른이. 게다가 또 삭개오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아유 저 삭개오 저거 아유 저 인간 저기도 올라갔네 라면서 다른 사람 올라갔으면 칭찬할 것을 올라간 바람에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삭개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기 위함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는 사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과 만남 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 외에 아무 생각 없었다.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았다. 키가 작은 거 신경 쓰지 않았다. 한탄하지 않았다. 왜? 한탄할 여유가 없어요. 한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한탄하면서 나는 키가 작은 거야. 왜 키가 작은 거야? 왜 사람이 많이 모인 거야? 한탄할 사이가 없어요. 뛰고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뽕나무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 갈등 없어요. 올라가는데 주저할 것도 없어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아멘. 저는 하용재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해요. 저 그분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자꾸 소환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분 안 계시니까. 장점이기도 해요. 황 목사님 많이 아프셔가지고 비서진들이 하는 일은요, 외부 사람들 찾아오면 꼭 특별하게 이렇게 꼭 오시는 뭐 당의 장로님 아니면 황 목사님 연결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저 안에 계신데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황 목사님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설교할 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신 정도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죠. 그때 한 성도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너무 간절하게 그런 거죠. 목사님 뭐 황 목사님 꼭 만나야 되냐, 꼭 만나야 되는데요. 단호하게 그 비서실 직원들이 황 목사님 안 계시다니까요. 다음에 오세요. 황 목사님 삐끗 문 열고 나 여기 있다 하셨다. 아,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가 나 여기 있다 나 불렀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지. 이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왜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다 들으시는데, 마음속 얘기를 다 들으시는 분이 육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큰 소리는 더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간절하면 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아우 너네 큰 소리를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기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니? 맞아요. 근데요 크게 기도하시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왜?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소리 크게 중요하잖아요. 간절함이 중요하지. 사람은 간절하면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저기 어디 누가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그래요. 신구가 거기 하면 죽을 텐데 신구가 안 그러죠. 신구가 그럴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지르면서. 왜 커질까요? 위기 상황이니. 못 속이는 거예요. 저와 이런 마음 못 속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침착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죠. 간절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면 눈물 콧물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날로 하늘에 닿는 깊은 큰 간절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주변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수근수근수근수근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석교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세요. 석교가 부른 적 없습니다. 뽕나무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석교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저분이 만나 주실까? 그냥 지켜보는 것마도 내겐 영광이다 하면서 뽕나무에서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뽕나무 밑에서 정확하게 멈추세요. 그리고 삭개오를 우러러보세요. 그리고 내려오라 그러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는데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따라할게. 내 영혼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잘 알고 계신다. 한번 자기 이름도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친구가 내니 안심하라. 시작. 다시 한번 자기 이름도 시작. 친구가 내니 안심하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이번 부분이 뭔가 바뀌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의 간절함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이 당시는요, 이 예수님은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기라고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뭐 성만찬하고 막 바쁜 일이야 지금 막 이렇게 강론도 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삭개오를 만나면 그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장 바쁘고 가장 시간을 아끼실 그때 삭개오의 집에 가서 마치 시간 굉장히 여유 있는 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 만나주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학병원의 의사분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에게 진료 받으려면요, 1년 전에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등록한 지 1년 지나서 또는 2년 지나서 그 에치대의 그 류마티스의 모 권위자가 그랬대요. 1년, 2년 우리 박주 장로님하고 그 선배일 텐데 그 에치대 있잖아, 에치대 거기 뭐 이렇게 그 의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거죠. 근데 1년 이하는 안 된대요. 근데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줄서 있다는 거죠. 요즘 저 어떤 예능 프로에서요, 어떤 맛집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음식을 먹어야 한 다음에 이 음식이라면 당신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몇 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30분, 60분, 90분 나오더라고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음식이라면 내가 30분, 60분 기다리는 거 가능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좋은 것이라면 얼마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그 간절한 것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말 멋진 상봉입니다.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맞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의외입니다. 아니, 내가 이런 복 받다니. 흥분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예수님이세요? 어유, 생각보다 잘생기셨네요. 아, 예. 아, 예, 근데 제가 좀 오늘, 오늘 전에 출장 준비를 해가지고. 아, 하필이면 오늘 오셔가지고 내일 오면 좋았을 텐데. 예, 예수님,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시간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 저희 오늘 우리
애들이 오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바쁘니까 내일 있는데, 아무튼 다음 달쯤 오시죠. 지금 당장 그분과 만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에 주님 오십시오라고 주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귀어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도와줍니다. 즉시로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다른 아무 계획 없습니다. 주님과 만남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계획이 됩니다. 주님과 만남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계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인생이 될지어다. 그 자체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도움받아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내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달려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오 여호와여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또 하나의 정보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되신데 사랑도 무한되십니다. 무한사랑과 무한능력이 만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저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것은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독이 되는 것은 주지 않을 줄 알면서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부모가 정가를 주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구해도 못 받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잘못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한 거 다 주십니다. 구하고 받은 것은 감사하고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거나 판단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는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삭개오 만났습니다. 단숨에 뛰어내려온 삭개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갑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삭개오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너 이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너 만났지? 너 할 얘기 있잖아. 할 얘기 있잖아. 해봐. 하신 적 없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받으면 내가 무슨 말을 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내려놓게 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자신의 죄 얘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절반이라면 저 여러분은 재산의 절반을 한 번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수욕당하면서 그렇게 모은 재물인데 단번에 절반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단 한 번으로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더해주겠습니다. 우연히 실수로 남의 것을 착복하게 되면요 원금 플러스 5분의 1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배를 배상하는 경우는요 도둑질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5분의 1 더하겠다 하지 않고 네 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모든 재물은 도둑질에 얻은 것입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받은 삭개오에게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을 깊이 진정으로 만날지어다. 우리 저와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백약이 무효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불치병도 낫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면 활로가 열립니다. 죄의식 가운데 눌려 죽을 것 같고 잠도 안 오는 삭개오가 이제는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고, 이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삶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단순히 신앙 종교적인 삶을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하는 근심은 아, 후회할 것이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구나.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축복한다고 하시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었다. 삭개오 덕분에 삭개오 집안 모두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분 그 은혜가 온 가족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너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큰 은혜니라. 할렐루야. 아멘. 평택원들에게 모든 교우분들이 이 큰 은혜가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것만큼 풍성한 은혜가 날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잘못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종합하면 깊은 갈등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예수님과 한 번의 만남으로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은 한 번의 만남으로 병이 낫고, 어떤 한 부자 청년은 한 번의 만남으로 자신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삭개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욕먹는 삶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또 주님께서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 한 번의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졌던 삭개오의 마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주의 종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갖고 주님께 진솔하게 나아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